첫 팬미팅입니다, 여러분. 이따가 여기 꽉 찬 자리 보면은 형 얼굴 되게... 좀 더 가운데 맞추고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. 되게 재밌게 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약간 지금 청춘 드라마 같아요. 언니 되게 하얗게 나온다. 카메라가 좋아서. 그러니까. 그리고 조명도 되게 밝잖아. 그래서 저희들이 비주얼이 괜찮네요. 항상 그렇잖아요. 날씨 뭘 새삼스레. 날씨 세스틱. 아 맞아. 이 형이 어제 폰케이스 선물해줬어요. 더 크게 말하라고. 어린이날 선물로 폰케이스 사줬어요. 맞아요. 렉스는 맞아요. 아직 19살이어서 제가 어린이날 원래 어린이날 선물을 나한테 스스로 줄까 하다가 렉스를 그냥 준 거였거든요. 아 감사합니다. 더 크게 말하고 다녀라고. 네. 아 오늘 제가 샵쌤들한테도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. 알겠어. 다 됐어. 앞으로 저 잡아 드릴게요. 다음은 좋은 거 사줄게. 감사합니다. 키스 하나가 되게 신기하다. 좀 신기하지 않나요? 현대 기술이라는 게. 이 조그마한 거에 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 수 있다니. 눈 나빠져 이거. 눈 나빠져. 머리가 짜장면 같네요. 이렇게 너는 오늘 이거 실수야 이거. 걷지도 못하고. 약간.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뭐랄까. 실수야 이거. 오늘 출근길 한다고 멋있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반팔을 입고 올까 그랬나 봐요. 아니 나도 셔츠 입으려다가 리허설을 사복으로 한다고 들어가지고. 그래서 몰랐는데. 안에 반팔 입고 왔어. 여름철에는 꼭 반팔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도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팬미팅을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 팬미팅이었거든요. 근데 대면으로 하려고 이렇게 좀 미루다 보니까 정말 미루다가 드디어 대면으로 하게 됐네요. 녹화 하겠습니다. 박수현님 녹화하고 안녕히 계세요. 이어서 끝. 리 끝. 이따 만나요. 저희는 지금 이제 15분 후에 들어갑니다. 아, 네네네. 긴장되네, 오버드라이브. 3분 남았대. 왜 현실감이 없죠, 저? 할 수 있어. 난 잘 해낼 거야. 이제 곧 들어가요. 용호한 소리 너무 기대돼요. 저희 처음 듣거든요. 진짜 데뷔 이후에 2년 차에 처음 듣다.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. 첫 팬미팅에 첫 삼성 소리. 빨리야. 진짜 뭐든지 하기 전에 이제 긴장되는 거 아시죠? 지금 괜찮아. 제가 그런 상태예요. 저희들이 원래 뭘 하는 게 시작할 때 기선 잡기. 나는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요. 그러면 이제 마산 남장을 보여줘. 가자. 이거는 약간 이거 해야 긴장도 좀 풀리고 긴장도 풀리고 나중에 오버드랩 하는데. 마 정호가 가자. 동현아 보여줘라. 비도 방호가. 아니 동현이가 요즘 사투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창호기 형 옆에 있으면 자꾸 사투리 쓰게 되더라고. 마 방호가. 네 준비됐나? 동현아 말이 짧다. 진 거 알까 우리? 가자 가자. 노래 들으면. 아 왜냐면 노래 들으면. 아 살짝 긴장이 풀렸어요. 아 이게 좀 긴장을 풀어야 돼. 걸렸나 보지 근데 전 준호 갈 때 긴장한 거 처음 봐요. 근데 또 오히려 한 곡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네, 한 곡 하면 괜찮아.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.
책상 있어요. 가자. 형이야 나랑 머니까. 썰다가 왜 울었니?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. 왜 그래? 내가 양파냐? 아 너무 좋다. 자 누구랑 하고 싶어요? 딱 한 분밖에 안 됩니다. 네, 윤성씨랑 자 레디 액션. 왜 울었는데? 아 양파 썰다가. 좋다 좋다 좋아요 좋아요. 아니 왜 울었냐고. 아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아이가. 저거 내가 양파냐? 자 성공 축하드립니다. 무대에서 좀 더 긴장하고 좀 몸도 무거운 상태로 추니까 진짜 힘들어요. 그래도 팬분들 없는데 사는 것보다 있는데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쳤어요. 진짜로.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진짜 왜 울어 그
아니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제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서. 네. 여러분 왜 울리고 그래요? 우리 민서 씨 왜 울려? 여러분 드림님 잘못했네. 지금 이제 마지막 무 해야 돼가지고 메이크업도 눈만 지워져. 머리 망가져요. 아니 오늘 민서 씨가 여러분 웨이브하고 또 다른 모습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 많이 했는데 아고 울지 마. 너무 창피하네요. 네, 창피해요. 사실 저도 드림. 드림이. 아니 근데 정말 오늘 큰 감동 주셔가지고 이 에너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 자 네. 어떤 곡인가요? 목이에요. 속옷? 속옷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. 속옷? 속옷은 아직 아니고 아, 저 너의 소원 안에 내가 있었으니 그걸 준비해봤습니다. 끝이 났어요. 아니 이거 너무 밝아서 약간 CCTV 시점으로 찍어줄게. 좋아. 보이시나요 저의 한나의 미동도 용서할 수 없어요. 야 민서야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는다긴.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감성 이게 진짜 감성이에요. 감성이긴 하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저도 사진 작가님으로 데뷔해야 되겠는데. 땡큐. 너 사진 찍어줄까? 야 너무 귀여워. 여기 너무 잘 나왔네. 이거 봐, 자꾸 소중해. 야, 이거 나한테. 제가 무슨 목소리 들은 거야? 야, 더 찍어줄게. 야, 잠깐만. 준호가 이렇게 보답을 했으니. 제 스팟을 갚아야죠. 바꿔서 한번. 야, 여기 저기다. 준호야. 산지. 이제 정말 끝났나 봐요. 믿기지 않네.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잘 보이긴 하네. 저희가 아까는 이 밑에 내려와 보지 못했거든요. 근데 진짜 그냥 바로 앞에서 보여요. 무대를 이 정도 가까이선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진짜 떨렸어요. 근데 진짜 앞에서 막 계속 응원해주고 제가 별거 안 했는데도 너무 잘한다고 해줘가지고 저 진짜 좀 감동 먹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드리밍한테 다시 한번 감사해봐요. 전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그럼 여기서 찍을래요? 지금 내려갈까요? 제가 팬분들 너무 그거 아니에요? 와 저희 드리밍한테 다 속았어요. 여기에 지금 마지막 곡 너의 소원 안에 내가 있었으면 해인 거 알면서 모른 척했어. 와 이 사람들 와 이 사람들 와
대리빙 무서운 사람들이었네. 못 믿겠네. 아니, 감동적이지 않아? 내가 마지막에 노래 뭐 같아 이랬는데 쏘구시에요 이러는 거. 네, 그래도 그만큼 고마워요. 사실 그만큼 더 감동이야. 진짜 몰랐을 그 말이죠. 감사해. 내가 봤을 때 진짜 몰랐어. 그만큼 더 감동이다. 그런 말이었죠. 드리밍 도와줘서 고마워.